샤키의 애니멀 톡. 샤하, 아직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지구는 공룡들이 아주아주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도 있었지만 사람보다 작은 공룡도 있을 만큼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공룡의 존재는 깊숙한 땅속에 있는 화석을 통해서만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우리 지구가 다섯 번의 대멸종을 거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구 대멸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이거죠. 우주에서 막 엄청 큰 돌덩어리가 쾅 하고 충돌해서 순식간에 멸종하는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화산 폭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표적인 멸종의 원인이죠. 지각병동을 일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발로 사방에 불덩이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고 순식간에 모든 동물들이 멸종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한 번에 저렇게 되지는 않아요. 물론 충돌이나 폭발 순간에는 많은 동물들이 죽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양한 동물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 몸집이 큰 동물들이 먼저 죽게 되고 크기가 큰 순서대로 멸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적은 먹이로도 살 수 있는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존에 성공한 동물들은 변화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동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과 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주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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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챕터 1. 1차 대멸종. 우리의 지구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멸종은 4억 4,600만 년 전에 발생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입니다. 4억 4,600만 년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쉽게 22년을 빼고 2000년에다가 20만을 곱해야 4억 년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게. 이름이 오르도비스기 그러잖아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 영국의 웨일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던 고대 부족의 이름 오르도비세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왜 하필 영국에 살던 부족의 이름을 가져왔냐는 의문이 생기죠. 이런 아주 오래된 시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겹겹이 쌓인 지질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래된 시대의 지질층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한 지역의 이름이나 관련된 다른 것의 이름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만약 서울에서 발견이 됐다면 서울기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르도비스기는 5억 900만 년에 시작해서 약 4억 4,600만 년 전 대멸종이 있기 전까지 약 6만 6,300만 년 동안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이게 당시 지구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땅의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특징은 모두 바다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직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생물들이 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전부 삼엽충 또는 오징어의 조상이나 앵무조개의 조상, 그리고 물고기들, 조개류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룡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6,300만 년 동안 바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동물들이 갑자기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산 폭발, 그리고 운석 충돌, 또 우주 저 멀리 있는 감마선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죠. 원래 이 시기에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해서 식물들이 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하늘이랑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빛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니까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멸종의 순서가 식물을 먹고 사는 이끼벌레와 완종류의 조개 같은 생물들이 먼저 멸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삼엽충이나 다른 바다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조리 다 죽지는 않고요. 당시 지구 생물의 50%는 생존을 하게 됩니다.